변화가 좀 여기는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변화는 안 하고 시골 가고 싶은 생각만. 그러니까 나는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어. 색달랐으면 좋겠어. 뭔가 자꾸 눈물이 나고, 뭔가 자꾸 가슴이 답답해. 이러거든. 워낙에 좀 고지식하세요. 고지식하신 분이라서, 이렇게 점을 좀 잘, 이렇게 보러 다녔었으면, 좀 말이 주고받고, 뭐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본인은 그리고, 이렇게 좀, 이렇게 숨겨. 오픈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숨겨. 그러나 숨기는 것보다도 내가 나누지를 않아요. 어려움도 나누고, 아니, 어려움은 나누지, 나누겠지. 근데 정작 내 어려움을 나눠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하진 않는다는 얘기야. 글쎄 그것까지 모르는데 내가 이제 지금까지 한 길만 와갖고 내가 이제 지금까지 여기 온 거는 늘 고맙죠 아무 것도 없이 저기 아, 그럼요. 우리가 아들이 오형제인데 다잘 됐어요. 자수성가해서 스스로는 각자 도생이지. 그래서 어쩌면은 막내세요? 셋째요. 셋째니까 고생도 많이 했죠. 형들이 학교 다니고 동생들이 학교 다니니까 형제들 중에서도 많이 쳤지. 일도 많고.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들면서 그런 게더 여려졌는데. 고통이나 감사하는 내 인내력 같은 거는 내가 주위에 믿을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나누지를 않아. 내가 스스로 개척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뭘 해도 고지식하다니까? 고지고대로야. 내가 살아온 방식을 이거 터졌어. 그러면 좀 융통성 있게 좀 이렇게 살아가면 되는데 즐기지도 않아. 그냥 내가 살아온 방식대로 나 그렇게 살아가면 돼 하고 나를 도드며서 갔거든? 그거는 아닌데 그래도 융통성은 제가 장사꾼이라 아니, 장사하는 아니 가령 융통성은 예를 있겠지. 들어서 그렇게 표현한다고 하면은 막히게 살아오지는 않았어요. 내가 이제 지금 그래서 아까도 뭐저 친구였는데 여기 내가 88년도에 들어왔었는데 고향 군 때. 그러니까 지금도 내가 한 길을 이렇게 오고 있는데 누구한테 피해 끼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좀 손해보고 많이 베풀어서 지금도 그 덕으로 살아요, 제가. 맞아요. 누구한테 이것도 안 먹고 야, 가. 내가 알아서 해줄게. 걔네들은 나보다 적으니까 그렇다고 내가 월등하진 않지만은 지금도 이제 지루는 있어요. 내가 손해보고 많이 베풀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우리 집사람하고도 애들 딱 이렇게 하면은 우리는 사회에 환원한다. 딱 못다 박았어요. 너희들은 여기까지 됐으니 엄마 아빠는 다 사회에 환원하고 갈 거다. 알고 있어라. 제가 이제 초은 이렇게 마음고생은 컸죠. 딸래 애들 안 생겨서도 마음고생도 컸고. 아픈 과거는 많죠. 그러니까는 사장님 사지를 뒀는데 눈물이 먼저 나. 눈물이 먼저 아픈 기억, 나고. 지금도 눈물은 많아요. 눈물이 먼저 나고. 아픈 기억이 많고, 이제 그런 거 생각하면 답답하지. 답답해. 내가 맞아. 혼자 스스로 공부하고, 맞아. 혼자 조가하고, 그 어린 나이에 그거 했던 거면은 누구한테 얘기는 못하고, 우리 집사람 그 얘기하면 울지. 안타까워서. 근데 지금은 그냥 편안하고 그냥 감사해요. 내 스스로 살면서도. 내 만족이라는 건 아닌데, 이렇게 살아오는 게. 사회성에서는 인정 많으시는 많이 받으실 분이세요. 사회에 이렇게 어딜 가도 인정받으시고 또 어딜 뭐 이렇게 내가 나타나면 나 대접받고 그렇게 하시니까 사장님이 버티신 것 같아. 그리고 스스로 만족감에 잘했다고 칭찬하시면서 이렇게 살아오신 것 같아. 그렇지, 근데 내가 원하는 거는 그런 거였어요, 아니 처음에. 그러니까 인정받으려고 욕심도 많이 안 내시고 많이 잘해오셨으니까. 지금은 욕심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있는 것도 다 내려놓고 그러니까 욕심이 인정받고 없어요. 존중받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뭔가 올해는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어. 내 스스로가 하는 일에도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고 내 삶에도 뭔가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고. 근데 내 일이 변화가 있는 일은 아니에요. 아니지. 문제는. 근데 스스로 변화는 그 변화가 내가 요구하는 게 답답한 게몇개 있죠.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하는 거야, 이거는. 그렇지. 보상 문제도 그렇고, 그렇지. 저게 굉장히 오래된 건데, 어디 가서 내가, 뭐라 할까, 그, 관공서 이런 건 싸움을 또 잘해요. 논리적으로. 내가 이런 부분은, 그 친구들한테 저거 하는 부분은, 내가 논리적으로 해갖고, 많이
그런 쪽으로 하는데도 그게 안 막히지. 안 돼. 걔네들도 힘이 없어. 왜? 보이지 않는 분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이게. 내 스스로 판단이. 저게 벌써 십몇 년이 저러고 자빠졌는데. 사장님은 좀 이렇게 불합리한 것과 계속 투쟁하듯이 살아오셔야 되기 때문에 삶이 좀 그러세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숙제가 내 눈앞에서 해결이 되지를 않는 거야. 그것까지는 내가 모르겠는데 지금 풀릴 일들이 지금도 많아요. 동업적인 문제도 그렇고 그거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도 되나 그러면 내가 지금 광탄에 그게 있는 부분이 그걸 만드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네. 돈도 많이 들어가고 내가 할 능력이 있는 건지 없는지 내가 그건 모르겠다만은 말견 그걸 만들긴 만들었어요. 어쨌든 간에 누구의 도움이 근데 그게 하다 보니까 또 해결할 일이 있어. 그게 동업적인 문제라. 그러니까 서로가 지금 그런 부분은 안 하고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던 거지. 그거지 뭐. 지금 뭐 애들도 그렇고 내가 저거 하는 것도 그렇고 딱히 지금 입장에서는 벌리고 싶은 생각도 안 하고 이걸 내가 벌려서 또 뭘 한다고 하면 내가 더 신경 써야 되잖아. 맞아요. 지쳐요. 네, 내가. 그러면은 돈을 투자했는데 신경 안 쓰는 사람은 누가 있어요? 이 나이에. 그럼 안 하고 안 하는 게 낫지. 젊었을 때는 했겠죠. 내가 그렇다고 남들처럼 뭐 가방끈이 낀 것도 아니고. 뭐 저건 그건 사회생활을 하면서 습득한 건데 다만 보이지 않는 게 이제 지워진 게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은 딱히 뭐 답답하다 이런 것보다도 내가 풀어야 할 일이 언제 풀리나 그걸 고민을 그렇죠. 하는 거지. 그것도 잘 이제 이 나이 돼서 그렇죠. 예, 지금 이 나이가 가장 소중한 나이고 생각해 보세요. 나이 70대면 이제 못해요. 우리 나이거든. 주위 환경도 그래요. 이 사회가. 근데 늘 사장님은 답을 정해놓고 행하시는 분이라서 이건 이거야 라고 행하시고 오신 삶이에요. 이게 딱 목적지를 정해놓으면 다른 데 세지도 않으셔. 근데 그것 때문에 내가 좀 많이 지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든 경우도 많고 그것 때문에 내가 손해보는 것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목적을 딱 정해놓고 내가 이거를 행하는 과정인 거지 그 목적을 못 이룬다 이거는 아닌데 과정이 힘들어. 근데 그 과정은 여기까지 왔어요. 아니 그러니까 과정이 힘들게 어렵게 자꾸 이렇게 가게 나를 간다고 행하시는 건데 지금 어쨌거나 올해는 뭔가 변화가 생겨야 되는 걸 많이 바라실 거야. 뭔가 새로웠으면 좋겠고 뭔가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고 뭔가 달라졌으면 좋겠는 바람이 계속 들어요. 이게 해결됐으면 좋겠고 이런 생각들이 계속 들거든요. 그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올해는 그래. 근데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시기가 좀 시간이 흘러야 되겠다. 그럼 올해 끝났네. 올해는 유난히 이걸로 내가 더 항상 늘 갖고 오던 문제인데 올해는 유난히 이거를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생기는 해인 거지. 그게 선거 때문에. 지방선거 때 걔네들이 그런 걸 공약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는 풀어졌는데 하나가 안 돼서 그렇다고 해서 거기서 안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지방선거 때 그게 텔레비전도 막 터지고 그랬었어요. 네네네. 근데 그게 길어지는 거지. 그게 이제 정부에서 하는 것들이니까. 그런데 지방선거 때 걔네들이 그거 할 때 공약으로 할 수밖에 없는 일들인데. 그렇지. 그러니까 올해 나는 풀렸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올해 유난히. 유난히. 올해 유난히 그런다. 올해 유난히 그런다. 근데 이거는 그 사람이 그럼 됐어요? 공약한 사람이? 어느 거야? 선거 공약한 사람이 그게 됐어? 선거한 사람 됐어? 공약한 사람이 그게 되고 그게 되고 그 마을이 다 그걸 해야 돼. 반은 오래전에 됐고 반이 안 풀리더라고. 선거를 기점으로 1년 반이 흘러가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1년 반이 흘러가야 그게 사람들이 모집이 돼서 사람들이 입이 모아져서 뭐가 올라가지. 그럴 때까지는 내가 좀 더 내가 제2청 관공서 이렇게 가도 심의 다 들어갔다고 했는데 그게 오래 걸리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바뀌니까 내용을 또 몰라. 1년 반 흘러야 돼. 이게 밑으로 내려가 있는 거야. 내용도 몰라. 아마 그거 했던 사람은 그만뒀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07년도 꽤 그랬는데 벌써 굉장히 오래된 거죠. 1년 반은 가야 되겠죠. 1년 반이면 집사람 말에 딱 맞네.
솔직히 거기 끝나는 게 딱이야. 그 사람 말을 내가 맞춘 거야? 아니면 그 사람이 잘 맞춘 거야? 뭐야, 이거는? 근데 이게 웃는데, 그래. 제 집사람들은 촉이 워낙 빨라서. 그렇죠. 무지해요. 그렇죠. 내가 헛짓거리를 못 해요. 그럼. 하면 안 되지! 몇 번 꺼내고. 저도 완전, 이게 이제 사담인데, 노는 걸 참 좋아해요. 예. 먹고 노는 걸 좋아해갖고. 좋아하셔야 돼. 그거라도 풀어야 돼. 근데 지금은 안 하죠.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라도 풀어야 돼. 안 그러면 어떻게 살아? 근데 이제 푼다는 것보다도. 기분을 풀어라는 얘기지. 예. 제가 그래서 이제 가장 염려했던 부분들이 이제 그런 거예요. 올해는 유난히 그렇게 해갖고 이게 하게 된다 그러면은 강릉이 곧 가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게 벌써 한 길만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40몇 년을 외길을 가고 있는데, 그나마 외길을 가고 있는데 이렇게 먹고 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이 어려운 시국에. 그럼요. 애들 저렇게 키우고. 근데 나는 그렇게 했는데, 그래도 저희 부모님이 85세 생일 못하시고 두 분 다 돌아가셨는데, 지금도 부모님한테 감사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딱 있어요. 재산을 안 남겨줘서 내가 늘 고맙다고 해요. 아, 그건 맞아요. 어제도 내가 어머니한테 갔다 왔는데, 나 골당에 우리 재산 남겨줬으면 형제들끼리 다 싸면서. 맞아요. 그리고 이렇게 능력치도 얻지 못하지. 네. 있었다면 네. 능력치를 이만큼 얻지 못했겠지. 네, 그래도 지금도 뭐 오형제가 차 타고도 놀러 다니고 하는 거니까 우리 부모님한테 그게 최고 감사하는 거예요. 잘 살아오셨어요. 예, 네, 그래서 본인도. 저희 할머니 모이는 거는 묘일도 내가 다 해버리거든요. 어머니 돌아가시면서 딱 정리해버리고 한신제 지나면서 다 뿌려버리고. 네. 어머니 아버지만 낙골당 오고 할아버지 산소가 전라도였는데 그건 선산이야. 마지막 제사 지낸 거 300년 뒤에 보자고. 애들이 할 수가 없는 문제니까. 아, 그럼요. 요즘에는 후손들 생각하면 지금 보면 할 수 있는 상황 자체가 없어요. 애들한테. 그래갖고 저희 집사람은 안동 사람이라 유교적인 사상이 굉장해요. 그래서 늘 고마운 거야. 부모님 잘 모시고 없는 집에 와갖고. 저 300만 원 갖고 결혼식 했어요. 그냥 지금도 예안이 없어. 많이 읽으셨네. 나는 망해도 300이고 망해도 3000이기 때문에 나는 고맙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껏 이 나이 되도록 큰 병 없이 병원 안 간 것도 고맙고 이제 지금 이 시간이면 내가 아파도 그건 뜨시고 그렇잖아요.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고. 그쵸. 이 나이까지 잘 살아왔으니까. 그쵸. 그래서 다만 내가 평생을 이렇게 살아왔으니 어쩌면은 그냥 갈 수는 없으니까 저거라도 정리해버리면은 그냥 저쪽이 임대료 나오니까 그냥 날리려고 그러는 거지. 근데 집사람이 안 돼. 자기는 안 된다는 거야. 똑같은 얘기하는 거야. 내 채직이 2년인데 2년 같이 가야 된다는 거야. 2년 동안 하라는 거야. 2년 동안 또 해, 내가 그랬지. 또 하셔야 돼요. 예. 네. 네. 그러니까 줄 수 있는 능력이 주면은 고마운 거고. 네. 지금 내 나이 돼갖고 누구한테 손을 안 벌리고 움직여서 할 수 있다는 건 난 진짜 고마운 거예요. 그럼요. 그럼요. 예. 네. 마음대로 하는 게. 그러니까는 그 내가 정해놓은 거를 읽어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이거구나 하고 이렇게 살아가시는 사람이 있고 아무런 목적 없이 그냥 주어진 것만 잘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이거 목적을 정해놓고 달려가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하장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가시는 거지. 정해놓고 행하는 거야. 길 닦아. 읽어. 막 이러고 가시는 게 때문에 뒤돌아볼 여유도 없었어. 평생을 앞만 보고 왔어. 뒤돌아볼 여유도 없었고 누구 뭐 그냥 이게 내가 해야 될 일이니까 숙명처럼 운명처럼 막 살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잠깐 멈췄더니 막 후폭풍이 오는 거지. 지난 세월도 나한테 와닿고 해온 것들이 뭐든지 나한테 와닿으니까 좀 지친 면도 있으세요. 많이 지쳤다고 봐야죠. 네, 지친 면도 있으니까 자꾸 눈물 나. 답답하고. 그리고 변했으면 좋겠어. 지금은. 그래서 올해는 유난히 변화가 나한테 자꾸 있었으면 좋겠고 해결 안 된 게 올해는 유난히 해결됐으면 좋겠어. 짐스러워서. 그게 되나? 안 되지? 그러니까 시기라는 게 있으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올해는 그런 운이야. 그런 운이니까 잠깐 쉬어요. 그럴 때는 내가 뭘 해도 힘들어. 아니. 그러니까 잠깐 쉬고 그리고 이제 그거를 위해서 지금 해결해야 될 게 있잖아. 그러니까 그 해결해야 될 거를 위해서 또
달리세요. 인력으로 저는 그래요. 인력으로 되는 게 없기 때문에 시간이 약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보내온 세월이 마음고생이 굉장히 컸어요. 내가 초은 이제 유년기 때 집사람 만나서 건강 때문에 애들 문제 때문에 늘 내 어깨는 지금 말씀하신 감당할 수 있는 멍에라거나 나도 못하면 나도 못하잖아요. 사람이 맞아요.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능력 안에서 하니까 내가 한 가지 그렇지 않으면 저는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내 스스로 판단에 뭐 자만은 아니지만 여기까지 살아온 게 늘 고마운 거지. 남한테 손 안 벌리고 아무것도 없이 시작해갖고 혼자 공부하고 보상받으신 거예요. 네. 삶에 해갖고 우리 엄마 아버지 해갖고도 다 모시고 처갓집 저기도 내가 다 모시고 쌍초상도 다 쳐보고 그래서 내가 싫지 않은 거를 다 하는 거야. 초상도 틈에 벌벌 됐는데 몇 번 치니까 이것도 선수 그렇지, 되더라고. 그럼 선수 되지. 이거 골 때리는 거. 아이 그럼 처음이 어렵지 하다 보면은 쉬워. 네. 아버지 모셨지 그 다 내 거 저걸로 그러면서 장모님 어머니 1년에 줄초상 나지. 그때는 내가 또 직업을 놨을 때예요. 최고 어려울 때. 근데 또 그랬더니 어머니 돌아가시는 어머니 얼굴은 진짜 많이 봤지. 노니까. 그렇지. 요양병원에 매일 보러 다니는데. 그러니까 제가 판단은 제 능력 밖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들이 내 뜻대로 된 것들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누군가가 하니까 하는 거지 궁하면 하게 되잖아요. 애들 가르쳐야 되고. 그러니까 저 아파트도 다 팔 생각까지는 했었으니까 워낙 힘들 때가 있어서 보험도 해약하고 이런 게. 그런 고비는 누구나 다 겪을 것 같아. 네. 근데 그걸 버티고 이겨내냐, 못 이겨내냐, 그 차이인 거지. 그래도 저는 뭐 아파트도 팔고 내 땅 있으니까 광탄으로 애들은 가르쳐야 되니까. 그렇죠. 그 생각도 했었으니까 지금 생각하면 그런 게 끔찍하지. 저거 팔고 했으면 지금 아파트를 어떻게 사요? 그치. 그러니까 잘 견뎌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완전 이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내 이제 인생에서 살아가는 방식이 여기까지 온 게 뭐 지나간 건 생각할 일은 없잖아요. 그럼요. 앞으로가 문제인데 그럼요. 앞으로도 제가 살아오는 게 뭐 어느 분이 됐든 뭐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면 기다리는 것밖에 없죠. 네네. 그게 해결이 돼야 그렇죠. 그죠? 사장님은 그게 해결이 돼야 돼요. 마음 편하게 다른 걸 뭘 할 수 있어. 오케이 맞아요. 어. 그게 그러지 않으면은 내가 거슬려서 아무것도 못해. 그걸 해결이 돼야 알턴이가 빠져야지. 내가 편하고 쭉 동업 문제도 해결이 되는 거. 맞아요. 저쪽도 덩어리가 워낙 커서 네 맞아요. 그쪽 게 근데 그 시기에는 지금은 조율이 안 됐던 것들이 그때는 뭔가 조율이 잘 될 것 같아. 얘기가 잘 될 것 같아. 얘기가 잘 돼서 마무리가 잘 지어질 것 같으니까 그게 시간이 흐르면 한 4, 5년은 되겠다 싶어요. 그게 그러면은 그게 해결이 되면 사장님은 은퇴하고 싶을 것 같아. 아니 은퇴가 아니고 그쯤 되면 내 나이가 65, 6 때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친 거지. 지금도 보통 내년에 연금 나오는 게 아니라 60, 70 넘어서도 안 놓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본인은 지쳐서 그런 거고. 아 지친 건지 진짜요. 난 그래서 지금은 뭐 제가 얘기하면 크게 욕심이 없다고 하는 부분이 그런 거예요. 그게 그래서 지금은 바라는 거는 그러니까 그게 마무리돼야 내가 뭔가 안심이 되고 그치. 아 이제 다 해놨다 생각하시고 놓으실 거야 은퇴하실 거야 지금 것도 기다렸는데 뭐 1, 2년 못 기다리나요? 그렇잖아요 그때까지 뭐 수행하면서 사는 거죠. 네네네. 저도 그래 지금 사는 게 수행이라 어쩔 수 없어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이 나이 되니까요. 그쵸. 예 네, 욕심도 없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남 하게 되면 베풀고 내가 좀 손해 보고 계속 집사람 그렇게 살지 내 거라고 하는 게 하나도 없어. 잘해오셨어요. 네. 지나가는 사람 진짜 휴지 주고 오는 사람 집사람 여보 돈 만 원 주는데 저 사람 나보다 돈 더 많을 수도 있어 내가 그래. 저 사람 건물 갖고 있을 수도 있어 내가 그러는 거. 그렇게 하냐 스스로의 판단이 나이가 들으니까 내려놓는 거예요. 맞아요. 내 게 어디 있어요. 그냥 갖고 있다 가는 거지. 그치. 다 못 써들고 가잖아. 그러면. 잘해오셨어요. 아 그럼 감사한 거예요. 내가 살아오는데 아니, 보상을 값지게 잘 받으신 것 같아요. 남한테 손가락질 안 받고 아니, 그러니까. 지금껏 내가 살아와서 내가 좀 손해보고 살지 내가 이런 거 먹었다고 하면 이렇게 못 살았죠 저도. 아 고채식해서 그래. 네. 융통성이 없어서 그렇고.
안 먹어요, 그냥 줘. 아, 그러니까. 네. 아, 좀 난 뭐 그냥 이 뭔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오신 거지. 정신을 놓고 살아오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보상은 늘 있다. 지금 제가 여기 했는데 제가 저쪽 같이 하는 거 손 떼는 게 한 8년째 되거든요. 네. 그 전까지는 전쟁이었어요. 그러니까 정신을 차릴 수밖에 없어. 공무원하고 싸우지. 네. 공무원하고 싸우면서도 내가 이걸 받아냈거든. 네. 법적으로. 그렇죠. 그럼 까자. 책을 법으로. 그 부칙이 있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할래? 저 이거 받았어요. 네. 내가 그 양도소득세 4억 얼마씩 이런 거 내는 것들 해갖고 이걸 받았는데 없는 집에 이게 들어오니까 얼마나 큰 거야. 그럼요. 그때 당시 어려울 때 나라 돈 빼갖고 오는 게 맞아요. 힘들죠. 법으로 싸매갖고 엄청나게 싸운 거지 그러면. 예. 법으로 그럼 공무원은 문서로 작성하는 거니까 지가 책임져도 그럼 보자. 법으로 해보니까 그게 잘못된 거지.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궁하니까. 그러니까 사람 궁하면 어떻게든. 예. 나는 그 사람 늘 기도도 그래.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다치는 건 난 절대 원치 않아요. 네. 내가 다치는 게 낫지. 그렇잖아요.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다치면 말이 안 되잖아요. 내가 다치는 게 내가 편한 거지. 맞은 놈이 잠 잘 자듯이. 그렇게 살아와요. 네. 잘 따라오셨어요. 아,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어요. 많이 했어요. 네. 그러니까 눈물이 나요. 저도 그 얘기 지금 하면 내 눈물 나오려고 그래. 그치? 네, 내 지금까지 살아오는 게 8호나무 한다고 하면 형들 대신 내가 학교도 많이 다녀주고 형들 거 돈도 대주고 근데 온 게 없어. 그래갖고 어머니 돌아가시고 그때 마지막으로 싸맸어요. 둘째 형님을 아주 똑똑해. 누구라고 하면 알 정도로. 혼자만 잘 사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5형제인데 잘하는 놈한테 투자하잖아요. 그렇죠. 얘 잘 되면 집구석 살린다고. 그렇지. 근데 아니야. 그게 내가 또 사업이라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게 고스란히 내가 다 안고 오는 거야. 어머니, 아버지 다 생활비 다 집사람 내가 늘 고맙지. 내가 그래도 조금만 사업한다고. 그래서 이만큼 보상받으시고 사시는 네, 거야. 하고 그러다 내가 저쪽을 크게 벌리다 보니까 생활이 쪼들어졌는데 그러니까 막내가 잘 되는 거야. 아버지 돌아가시고 쟤는 진짜 막내는 진짜 잘 돼. 상위 몇 프로는 들어가. 그 걔가 잘 되니까 내가 손을 놓게 되는 거야. 그렇지. 부담이 덜어지지. 아, 그러면 걔가 또 어머니도 한 5년 모시고 그 저희 어머니가 현명한데 딱 하더니 부르더니 자기 요양병 딱 간다는 거야. 그때부터 멀쩡하셨는데 안 돼. 나 요양병 간다. 딱 그러시더라고. 엄마 왜 불편하시냐? 아니다. 그래갖고 참 편하게 들어왔어 어머니가. 감사하네요. 감사해요. 그것도. 네. 고생 안 시키고. 저희 장모님은 굉장히 힘들게 돌아가셨거든. 내가 임종까지 봤는데 마지막 저희 어머니는 그래서 막내가 큰 병원 모신다고 해서 인위적인 건 하지 말아야 하고 딱 일주일 더 사시고 저희 큰형님이 진짜 어머니 아버지 속을 많이 새겼어요. 오늘 어머니 돌아가셔. 형님 임종 보세요 하고서 나는 집에 왔어. 4시쯤에 돌아왔어. 나는 그래서 바로 그냥 산에 갔지. 할머니 산소가 용미리가 있어서 네. 그 용미리 묘쟁이한테 다 얘기하고 어머니 갖고 산신제증 고 할머니 건 파갖고 날리고 할머니도 내가 모셨어. 용미리 공동묘지 내가 하고 내가 다 정리하고 그거 엄마 아버지만 닭골도 모시고 끝. 그러니까 우리 형제들도 나로 인해서 편한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집안에 이렇게 보면 같은 형제가 많더라도 책임지고 행하는 사람은 또 따로 있더라고. 묘지 일을 다 하고 그래서 어머니 돌아가시고 근제에 앉은 형하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양반이 돌아가시니까 형하고 싸울 일이 없는 거야. 구심점이 없어지는 거야. 내 스스로 판단은 나는 부모한테 받은 건 없으나 자식된 도리로만 했던 거지 부모한테 사랑받고 이러는 거는 진짜 없어요. 늘 고생이고 저거였기 때문에 그래서 둘째 형님이 그렇게 있으면서도 안 하고 저거 했을 때는 참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니까 쌈도 안 하고 얘기도 안 하고 지부모잖아. 내 부모이기 전에. 그럼 자기만 와서 봐도 되잖아. 그렇지. 안 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이 마음이 많이 아팠지. 그리고 돌아가시고 나서 내가 이제 얘기를 한 거지.
있는 얘기 다 하니까 자기는 모르는 거야. 당한 놈만 아는 거야. 네, 그럼요. 네. 원래 진짜. 때린 사람은 기억 못 해요. 맞은 네. 사람이 기억하지. 그래갖고 하고 나서 그때 이후에 이제 얘기하고 저거 하는데 이제 나도 둘째하고 뭐 싸울 일은 아까 얘기는 없는 거야. 부모님으로 인해서 좀 네 부모니까 너도 신경 좀 써라. 이 얘기인가 뿐이지. 뭐 돈 안 내는 거 뭐 어떻게 내가 뭐 멱살 잡혀가는 거 내가 내면 되니까. 그런 부분은. 고생하셨어요. 네. 고생하셨고 정말 눈물 나는 삶을 네. 살아오셨어. 그러니까는, 지금이나 하는 거지. 지금은 좀 뭔가 많이 변화를 요구하시고 하시겠지만 이제 또 여태까지 살아온 방식대로 정신 바짝 차리고 또 달려가실 거예요. 그러니까는 가야지 뭐 어떻게. 맞아. 길인데. 숙명이라 생각하고 살아오신 거라서 괜찮아. 내 길이 그거는 아 맞아요. 없어. 내가 역행할 수는 아 맞아. 없으니까. 그러니까는 포기하실 줄은 모르셔서 그래요. 삶이. 그러니까는 잘 해오신 거고 행하실 거고 가실 거니까. 지금도 마찬가지. 내가 이거 귀찮아서 안 해도 되는데 이게 한 거라 뭐 하면은 나가. 맞아. 내 일이. 맞아. 지금도 한 9건 이렇게 걸렸는데 안 하고 싶은데 맞아. 몸에 배워갖고 그냥 콜이에요. 하신다니까. 네. 저는 노가 없어요. 제 일생에 살아가면서. 정해지면 하게 돼 있어. 네. 저는 노가 없고 예스 하고 나서 안 하면 아이엠 소리 하지 하자마자 노는 없어요. 그러니까 네네. 내 몸이 고달파. 네네네. 잘라야 되는데 네. 마음이 여려서. 네. 그러니까 싸움을 못해 남한테. 아, 이 얘기 할 거니까 늘 그 상처를 내가 안고 가. 그래서 저쪽에서도 나왔을 때도 아, 내 거기 있었으면 난 죽었어요. 내 스스로 스트레스 받아서. 왜 이렇게 사람 관계에서 보면은 싫은 사람 얼굴 보면 아시잖아요. 맞아요. 티 나죠. 그건 돈하고 상관없잖아요. 다 내려놓고 나와야지. 안 그러면 죽잖아요. 싫은 사람하고 같이 어떻게 있어요? 힘들어요. 못해요. 사람 관계가 최고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그쪽 미워하지도 않고 이쪽 저거 하지도 않고 거기도 잘 됐으면 좋겠고 여기도 잘 됐으면 늘 그거예요. 내가 기도를 하면서. 네. 방법은 그거밖에 없거든. 인력으로 안 되니까. 그렇게 좋은 인연으로 또 보시니까. 네. 뭐 물론 마음에 있는 얘기를 다 할 수는 없지만 네네. 스스로의 판단이 공감이 된다고 하면 고마운 거죠. 네네 맞아요. 앞으로 저 그렇게 살아갈게요. 네. 열심히 미래를. 살아가실 거라고 저는 인력으로 되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기다려야죠 어떻게. 네네 맞아요. 시기가 그래요. 올해는 유난히 뭔가를 내가 마음에서 바꿔놓지 않으면 진짜 막 이거를 뒤집어 엎어서라도 내가 바꿔놔야지 막 이런 게 많이 올라오는 해니까. 근데 그건 다 내 지났어. 아니 그러니까 선거 끝나고. 그러니까 올 선거 딱 터질 때 내가 기도가 확 바뀌더라고 그거. 네 맞아요. 그러니까 아, 그거를 이제 지방선거 때 무조건 이게 이슈인데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 네네. 올해는 안 되지만은 그게 이제 모닥불이 되면은 네. 불이 붙는 거니까 저게 네. 이루어질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은 있었어요. 1년 반을 기다려야 되고 사람들의 입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 입들이 모이는 시기도 그 시기에 맞춰서 몰릴 것이니까 그거를 좀 노리면 그걸 해결하기까지 7년이라는 시간이 과정을 다 보내고 흘러갈 거다. 저게 지금 15년째예요. 15년. 아유, 20년 채워야지. 아유. 그게 짝으로 홀로 가는 것보다 짝으로 가요. 아, 20년 채울 거예요. 15년 됐어요, 거의. 20년 채울 거예요. 그럼 5년 동안 내가 어떻게. 아니, 여태까지 뭐 15년은 어떻게 버텼어?